박근혜 이재용 재판에 어이 없다. 자, 백 변호사님.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 출석을 계속 거부를 해서 결국은 끝까지 예, 결국은 저 특검의 뜻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검에서 이제 지난 금요일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서 내용 일부를 네. 공개를 했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내용 몇 가지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일 눈에 띄는 게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다. 어떤 얘기에 대해서 어이가 없다고 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재용 부회장은 그러니까 삼성 측 입장은 네. 딱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강하게 압박을 해서 그러니까 직권을 남용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지금 계속 변론을 해왔죠. 네.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죄도 아니지만 자기는 직권도 남용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질책을 하냐. 그 이재용 부회장이 참 어이없네. 라는 취지의 대답을 한 건데요. 근데 이재용 부회장은 저번에 마지막 이제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요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승마 지원 관련해서 하지 못했다는 강한 질책과 함께 JTBC를 들먹이면서 네. 대통령이 사실상 이적단체가 아니냐는 얘기까지 하고 호되게 비판을 하는 바람에 거기서 내가 뭘 부탁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취지 주장을 했거든요. 네. 이와 관련해서 재판부가 누구의 얘기를 더 믿어줄지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될 거고 다만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부분이 유죄 판단이 나올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보는 법조인들도 굉장히 많아진 상황입니다. 네. 그 서 변호사님 네. 보면은 이재용 부회장은 법정에서 그 여자분에게 이렇게 싫은 소리를 들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죠. 그 아마 그 박 대통령한테 아까 우리 백 변호사 말처럼 뭔가 이게 심하게 질책을 당해서 강요 피해자다. 우리에게 뇌물을 적극적으로 뭔가 이게 먼저 부정한 청탁을 하고 뇌물을 적극적으로 준 게 아니고 네. 강요의 피해자로서 어쩔 수 없이 지원했다 이런 취지로 아마 이걸 한 거였고요. 제가 이게 딱 삼성 재판을 한마디로 보면 뭐 이게 세계 재판이라고 하는데 세계 재판은 아니고요. 정말 이게 소문난다지 물거 없다고 제가 항상 하지만 직접 증거 하나 없이 여러 가지 추측, 정황 증거, 간접 증거 가지고 추론해가는 이런 이제 재판이고요. 네. 다만 이게 세계적인 재판은 맞더라고요. 저도 이게 며칠 전에 로이터 통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전 세계에서 이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재판은 맞지만 정말 이게 치열한 법리나 이런 여러 가지 구성을 보면 세계의 재판을 부르기는 좀 상당히 미흡하다. 저도 이게 그 결과는 상당히 지금 약간 보면 오리무중으로. 네. 왜냐면 이게 재단 설립은 부정한 청탁이 첫째 요건인데 그게 이제 직접 증거가 없잖아요. 네. 한종범 수측 간접 증거 외에는 그 부분이 이게 쟁점이 되고. 그 다음에 정유라 지원 부분은 일단 이게 그 경제 공동체가 먼저 전제가 돼야 되고. 거기에다가 이게 말의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갔느냐. 또는 이게 그 정유라만 특별하게 지원했느냐. 또 이게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알았느냐. 여러 쟁점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상당히 좀 주목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또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2015년 7월에 주요 그룹 대표들과 면담할 당시에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 출연을 요구를 했느냐 이런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 문화나 체육인재 양성, 문화체육 분야의 지원에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재단을 지원해달라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재판부가 어느 쪽의 입장을 받아들일지,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일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지는 이제 앞으로 좀 두고 봐야 알겠지만 어찌됐건 특검의 주장과 상당히 뭐 배치되는 그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삼성 입장에서 뇌물죄 성립이 안 되게 하는 게 최우선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뇌물죄가 성립되면 둘 다 처벌을 받게 되는 거니까 그 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같은 배를 탄 거예요. 다만 둘 다 말이 약간 틀린 부분이 있죠. 다른 부분이 있는데 말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별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강요를 한 적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삼성 입장에서는 그 돈을 준 건 명확하니까 돈을 준 건 명확히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동계 스포츠 재단에 돈을 지원한 거라든지 삼성이 일방적으로 정유라 개인을 위해서 독일에 돈을 보낸 거라든지 이건 명확하게 증명이 되는 내용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강요해서 했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에 레이저도 쐈고 네. 야단도 맞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둘 다 목표는 뇌물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삼성 입장에서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돈을 보낸 증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줬다는 쪽으로 펼치고 있는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그거 자체도 없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군요.
재판부가 증거를 가지고 아마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죠.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실장님, 저희가 네. 지난 일요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를 나와서 병원 치료를 받으러 가면서 이불로 온몸을 둘러싸는 뭐 이런 소동을 저희가 그렇죠. 얘기를 했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그 병원 치료가 네. 이 발톱에 문제가 좀 있어서 그랬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발톱이 처음에는 이제 네 번째 발톱, 왼발의 네 번째 발톱을 자꾸 찧어서 처음에 찧어서 그 다음부터 계속 그 이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발등까지 부었다. 여기까지 증상을 우리가 들었는데 네. 그 다음에 병원 측으로부터 또는 구치소 측으로부터 나온 얘기가 내향성 발톱이라는 것입니다. 내향성 발톱. 네, 내향성 발톱은 저도 사실 굉장히 많이 알아서 네. 그 어떤 증상인지는 아는데 주로 엄지발가락에 많이 생긴 그 증상인데요. 뭐냐면 발톱은 위로 자라죠. 네. 위로 자랐는데 발톱이 위로 자라지 않고 옆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살 속을. 살을 파고들어서 이제 자라는 거예요. 계속 자라서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 처음에 옛날에는 그 발톱을 뽑았어야만 됐어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네. 그리고 스치기만 하면 아파요. 완전히 그냥 살짝만 스쳐도 어딘가에 스쳐도 굉장히 아픈 발톱인데 지금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방사능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가 있어서 옛날처럼 그렇게 막 그냥 계속 뭐 고통을 호소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그것이 뭐 이렇게 그 병원에 입원하거나 혹은 법정에 못 나올 만큼의 증상이야라고 얘기한 묻는다면 그렇게까지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서 변호사님 이제 내일이 이재용 부회장의 결심 공판이거든요. 이제 검찰이 구형을 할 텐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알기로 이 구형은 상당히 높이 놓는 걸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제명이 4개인데 뇌물 공여는 5년 이하밖에 안 돼요. 네. 1조를 주도 5년 이하예요. 근데 재산 국외 도피라는 범죄가 있는데 이거는 특가법에 의해서 50억이 넘으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이에요. 재산 국외 도피가 법정형이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특검에서는 법정형을 고려해서 법정형보다 낮게 구형하는 게 드물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상당한 중형이 구형될 걸로 저는 더럽고 예상은 되는데 제가 한마디만 딱 드리면 이 재판에서만큼 판사가 재판부의 고민이 많고 역할이 중요한 재판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직접 증거가 차고 넘치면 바로 이게 유죄 판결성이 쉽잖아요. 근데 수많은 간접 증거들은 있는데 직접 증거는 하나도 없다면 그럼 이게 간접 증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여러 가지 간접 증거를 퍼즐을 맞춰가지고 어떤 주요 사실, 즉 직접 사실을 갖다가 하나하나 추론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입증을 하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이게 재판부가 어떤 증거를 믿고 안 믿고 취사선택 또 이게 어떤 논리 과정을 도출할지 저는 이게 재판부의 정말 재량과 고민이 큰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특검의 주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엇갈리는 주장 재판부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술에 취해 첨성대 올라간 철없는 여대생들 참 기가 막힌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신데요. 경주에 있는 유명한 국보 3호인가요? 31호인가요? 네, 국보 31호 첨성대에 저 여대생들이요. 저렇게 계단을 밟고 올라가듯이 첨성대를 걸어서 올라갑니다. 저 여대생들 왜 저기에 올라간 겁니까? 이 실장님. 예, 4일날 네. 밤에 0시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옆에 관광객들이 보고 깜짝 놀라서 신고를 했어요. 네. 신고를 해서 경찰들한테 이제 그 잡혔는데. 네, 지금 저 문제는, 화면에 경찰들이 보이네요. 예, 예 네. 문제는 보니까 그 경찰이 이제 입건을 해서 그 지구대로 이제 데려가서 보니까 만취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대생들이 이제 그 경주에 놀러 와서 술을 먹고 기분이 좋아진 김에 첨성대까지 갔는데 거기서 처음에는 이제 사진을 찍으려다가 보니까 그다음부터 호기가 발동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직접 올라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사실은 첨성대가 아시다시피 지난번 여수 그 이 지진 이후에 여주 지진 이후에 뭐 굉장히 사실 경사도 기울어지고 좀 안 경주 지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경주 지진에서는 괜찮았다가 네. 네. 여주 지진에서 북쪽 그 이 경사가 네. 굉장히 이 안저 그 위험해졌다 네네. 하고 지금 저도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시 검색을 해봤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보완을 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그곳이 이렇게 한 낮은 어떤 철 뭐 그 철책도 아니고 낮은 단계 울타리죠. 울타리정도에 네네. 불과하지 그것을 뭐 이렇게 누가 지키는 사람도 없고 밤에는 그래서 저렇게 여대생들이 호기롭게 가서 사진을 찍는 그런 사태. 지금 화면에 울타리가 보이고 있는데요. 뭐 어린아이도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높이밖에 안 되는군요. 이거를 저는 물론 이 여대생들 이번에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어쨌건 벌금 정도 아니면 그냥 기소유예로 끝이 날 가능성이 많은데 네. 저 관리도 분명히 한번 문제제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여대생들이 아무 제지 없이 저길 오를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가 아닐까요? 아무런 경비나 네, 그렇죠? 보안 조치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국보 31호에 해당할 정도의 굉장히 중요한 그 문화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 거기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진 이후에 기울기도 한 2cm 정도가 더 기울어진 상황이다 보면 앞으로 중점적으로 지정해서 관리해야 되는 문화재라고 이게 작년부터 이제 이거를 말 그대로 전부 다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되느냐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너무 좀 허술한 저런 대비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은 저 여대생들이 아무리 만취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뭐 첨성대를 올라가고 있는 거에 대한 인식은 분명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문화재관리법 위반은 맞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문화재관리법 위반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훼손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사진 촬영하는 네. 것도 이제 금지하고 있는 행위 유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아 이게 문화재관리법 위반인지 모르고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네. 문화재관리법에 관련된 좀 홍보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이에 대한 관리도 분명히 좀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거는요. 지난해인가요? 경주 지진 때 첨성대가 흔들리는 모습을 저희가 화면으로 잡은 걸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이게 두 가지요. 만취 상태는 이게 요즘은 감기 안 해줍니다. 네. 옛날에는 이게 만취하면 심신미약해가 주치강력 해주는데 아. 요즘은 이게 자의적으로 술을 먹어서 만취 상태를 스스로 만들었잖아요. 따라서 이게 어려운 좀 법률 용어인데 보통 이게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해가지고 술을 먹어도 결론적으로는 감경을 안 해주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게 뭐 법을 몰랐다 해도 법률의 부재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게 법을 몰라도 처벌되고요. 제가 보기엔 문화재보호법 101조에 보면 관리행위 방해 등에 제해 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이 있거든요. 네. 저는 이게 저런 분들 기소유예를 하면 안 되고 저는 이게 벌금 정도라도 좀 때려야만 그래야만 이게 앞으로 이런 일 안 할 거 아니에요. 네. 먹고. 저는 이게 좀 약간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제 그나마 지나가던 시민들 신고로 이쯤에서 끝난 게 다행인데요. 경찰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식하고 산책하자 걷다가 이제 정신대 보이니까 같이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네. 올라간 거지. 안내 방송을 하고 안내 보내서 그 이후에는 그러는 방법은 당장 월장하는 방법이지. 네. 최 교수님, 저는 예. 저 사건을 보면서 작년 가을이었던 걸로 그렇죠. 기억을 하는데, 네. 천안에 이 서 있는 닥터 헬기에, 그렇죠. 네, 의사도 있었고, 예. 직장인들 한 40대였나요? 이런 예. 젊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파손을 해서 10억 원인가 넘게 수리비를 예상, 물어줘야 됐던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비슷한 사건인 것 같아요. 비슷한 사건이지만 더 엄중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저거는요, 개인 사적으로 운영되거나 아니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병원이 소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헬기라고 하는 것은. 네. 그런데 지금 국보예요, 국보. 국보 31호를.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술에 취해도 그렇지 저기 네. 올라가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고요. 저거 이제 첨성대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저렇게 낮게 해놓은 거예요. 저건 정말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충분히 네. 저거 높이 쌓을 수 있지만 사진 찍을 때도 불편하고 또 사진도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첨성대 입장에서는 관람객들이 충분히 시민의식이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시민들이 와서 편안하게 보시고 사진도 찍을 수 있도록 저렇게 관리를 하는 건데 저거를 대학생쯤 되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사진을 찍고 국보를 훼손하면 얼마나 큰 죄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사실의 네. 차원이라고 저는 보는데 저는 그래서 헬기를 망가뜨린 사람보다 더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렇게 지난번에 남대문도 불태운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 소중한 국보가 탈 때 얼마나 국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리고 얼마나 한탄을 했습니까? 네. 물론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국보 관리를 잘해야 되지만 저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국민들 앞에 저런 행위가 얼마나 나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실장님, 네. 옛날 1960년대 네. 수학여행 사진 보면은 네. 막 첨성대 위에 정말 수십 명이 올라가서 매달려 있고 막 그렇죠. 이런 사진도 있거든요. 지금 사진에 나오네요. 네. 네. 저도 80년도에 그 수학여행 경주로 갔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저기에 그 관리, 그러니까 그 돈을 내고 들어갔어요. 첨성대 네. 지금 돈 안 내고 들어가잖아요. 그러고 사실은 담이 있었어요.
그 관리하는 철저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은 문화재에 대한 어떤 보호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민도가 낮아서 네. 기억하시죠? 천마총을 그 이 저기 발굴을 하는데 지금 같으면 6개월에서 1년이 걸릴 걸 단 하룻밤 만에 다 발굴을 해냅니다. 네. 완전히 다 파손이 되는 그러니까 문화재에 대한 어떤 인식 자체가 저만큼 사실 저 사진에서 보여주는 만큼 사실 민도가 낮았죠. 네. 저도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경주로 수학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렇지, 그때 저도 생각을 해보면 저희 고등학생들 뭐 문화재에 대해서 그렇게 뭐 크게 뭐 이 보호하려는 인식이 그렇죠. 상당히 낮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문제는 정부 당국이 제대로 좀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을 좀 취해야 되는데 저렇게 울타리도 낮게 유지하고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좀 한심한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 두 분께서는 이 여대생들 좀 엄히 처벌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네. 이거는 관리 책임이 훨씬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기에 그 여대생들이 저녁에 술 먹고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저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네. 그리고 뭐 지금 뭐 저 문화재를 훼손한다고 고의를 갖고 올라간 것도 아니고 거기서 그냥 사진을 찍은 건데 물론 이 행위를 잘했다 뭐 정당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이 여학생들이 아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라는 인식을 명확하게 줄 수 있는 그런 표식이라도 있었다면 과연 이 여대생들이 술을 먹고 거기에 또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서 저런 좀 몰지각한 저런 행동을 했을까? 그렇다면 1차적인 책임은 저는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런 사실을 엄하게 처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행동을 하면 문화재보호법 위반이 된다는 걸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천만다행인 건 일단 뭐 첨성대에게 손해를 끼친 건 아니고 파손이 된 건 전혀 없기 때문에 뭔가 배상을 해야 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번 기회에 그냥 저는 관리를 좀 더 강화하는 것 그리고 네. 이번 일을 계기로 아 저런 행동을 하면 문화재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국민들이 인식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우리가 좀 더 보호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종근 실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